23SS시즌 박윤희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그리디어스의 디지털 레트로 컬렉션이 펼쳐진다. 컬렉션은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이너의 어린 시절 상상력과 함께 극대화됐는데, 문화적으로 황금기였던 시기 디자이너가 레트로 디지털이라고 밝힌 1980년대로 되돌아간다. 2D 캐릭터 모델 정하이의 컬래버레이션 오프닝 영상에 이어 러플과 과장된 슬리브에 구조적 실루엣이 인상적인 재킷에 매치한 그리디어스 어드벤처 그래픽 프린트의 펜슬 스커트 룩으로 쇼에 막을 올렸다. 강한 개성의 이번 룩은 흔히 드레시한 이브닝 룩에 많이 쓰이는 메탈릭 시퀸을 적용한 스포티 아노락에 롤업 쇼츠를 함께 매치해 제안했다. 특히 아노락의 프런트를 장식한 스카프 장식이 독창적이다. 컬러 그라데이션으로 강렬한 시각 효과를 준 티셔츠에 몸매를 부각시키는 핏앤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특히 티셔츠와 동일한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백을 매치하고 스커트의 한쪽에는 트임과 함께 러플 디테일로 여성미를 한껏 부각시키는 등 디자이너의 센스를 한껏 발휘한 룩이 매력적이다.
이번에는 황홀한 우주 공간을 보는 듯 아름다운 컬러 그라데이션과 정교한 테일러링 테크닉을 활용한 더블 브레스티드의 테일러드 재킷에 과감한 앞트임으로 관능미를 부각시킨 니 랭스의 미니스커트 조합을 선보였다. 섹시한 블랙 시리즈가 연이어 등장하는 가운데 머스큘린 테일러링을 차용해 쇼트 랭스로 피트감 있게 변형시켜 슬림핏 팬츠와 함께 몸의 곡선을 그대로 부각시키는 관능적이고 세련된 믹스앤매치 스타일링을 소개했다. 비대칭으로 과장되게 부풀려진 어깨선이 꽤나 감각적이다. 디자이너가 레트로 디지털이라고 밝힌 1980년대로 되돌아간 컬렉션은 디자이너 고유의 감각으로 재해석된 파워 숄더 시리즈에 이어 살짝 오버핏의 숄더와 머스큘린 체크를 활용하며 새로운 감성의 파워 재킷을 소개했다. 앞서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시즌 공상과학 판타지만큼이나 패턴과 프린트 모티브로 중요했던 그래픽 플라워 모티브를 강렬한 컬러 대비와 함께 활용해 여성미를 부각시킨 아름다운 홀터넥 드레스를 등장시켰다. 그래픽 플라워 패턴과 강렬한 컬러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시리즈를 전개한 디자이너는
넥라인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부여하고 커프스를 가미해 클래식 무드를 자아낸 시어 블라우스와 매칭 팬츠를 소개했다. 바짓단을 샌들의 스트랩 안에 넣어 연출한 디자이너의 센스가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프린트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디자이너는 닉네임이 어울리도록 정말 다양한 패턴과 컬러 팔레트를 활용한 시리즈를 대거 등장시켰는데 이번에는 부드러운 러플의 하늘거림이 아름다운 스트랩 드레스를 전개했다. 마치 레드카펫이나 근사한 휴양지에서의 이브닝용으로 어울릴 법한 여성미 넘치는 드레스에 이어 휴양지나 도시 그 어느 곳에서도 어울릴 시즌 감각의 슬리브리스 드레스에 같은 패턴의 선바이저를 매치해 서머 드레스로 제안했다. 이번 쇼를 캐주얼 감성과 그라데이션 테크닉이 더해진 비비드 컬러 팔레트의 젠더리스 컬렉션으로 기획한 디자이너는 프런트 핀턱 주름 장식에 정열적인 레드 턱시도 셔츠에 플라워 프린트를 픽셀화한 독특한 그래픽의 슬림 팬츠를 매치했다.
어느덧 영화는 백투더퓨처에서 맨인블랙으로 넘어간 듯 심플하고 세련된 그리디어스만의 오프숄더 LBD를 핏앤 플레어 실루엣으로 제안했다. 한편 그리디어스 어드벤처라는 레터링과 공상과 카툰 모티브가 장식된 밝고 경쾌한 컬러감의 오버핏 캐주얼 티셔츠에는 엄청나게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를 매치하고 젠더리스 감성을 연출하기도 했다. 스프링 서머 시즌을 대변하듯 화사한 비비드 옐로 컬러로 제안한 슬림핏 팬츠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에는 커다란 오렌지 컬러의 프린트 셔츠를 매치하며 레트로 무드를 연출했다. 대담하고 화사한 옐로와 핑크 컬러 조합의 플라워 프린트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설레게 하는 이번 룩은 풍성한 러플, 플라운스 주름 장식의 니랭스 스커트에 남자친구의 것을 빌려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넉넉한 오버핏 실루엣의 테일러드 재킷으로 구성됐다.
이번에는 티셔츠와 미니스커트에 올블랙 캐주얼 룩에 메탈릭 실버 프레임의 선글라스로 공상과 콘셉트를 담아내기도 했는데, 티셔츠 전면 메탈릭 무드의 심플한 레터링이나 스커트 중앙의 러플 장식이 인상적이다. 대망의 피날레에는 머스큘린 테일러링을 차용한 테일러드 팬츠 수트에 비비드 컬러와 패턴을 가미하고 비대칭 구조로 기획해 디자이너만의 독창적인 감성을 불어넣으며 시크한 젠더리스 룩을 그려냈다.